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안녕하세요, 아트뱅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오늘은 앞에 오시게 되면은 와인 한 병 들고 나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조금 와인을 구하고 싶은데 수입이 안 되거나 그리고 구하기 힘든 것들, 필요하신 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파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께서 프랑스 남쪽 룬이라는 지역에 화이트 와인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쭉 찾아보다가 구매해서 보내드렸던 와인이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와인입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같이 한 병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와인과 더불어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미안 이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부터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프랑스 남쪽 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론이라는 지역은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이 남쪽과 북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포도밭의 위치입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이 상당히 경사면이 가파른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론 같은 경우에는 좀 평지에 가까운 곳에 포도밭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사가 가파르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은 비가 내리고 하게 되면은 배수가 좀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물을 머금고 자라야 되다 보니까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땅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뻗게 됩니다. 다양한 토양분들의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게 되면서 상당히 복합미가 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되고 있는 포도의 품종이 뭐가 있냐면 레드와인은 쉬라라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화이트와인은 비오니에, 그리고 막산, 그리고 호산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남부론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 품종이 정말 다양해요. 제가 일전에 영상 중에 샤톤 네프디파프라는 와인을 좀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 와인이 이 남부론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13개의 포도 품종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차이가 조금 큽니다.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와인 생산지라고 하면은 꼬트로띠, 꽁드리우, 코주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그리고 생조셉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생조셉이라는 와인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생조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이라는 것은 불어식발음이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세인트가 되겠죠. 바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 성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셉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당연히 친아버지는 아니죠. 왜냐면은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이제 세상에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보니까 친아버지는 아니라 양아버지, 양부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돕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처럼 항상 그는 이 예수와 그리고 성모를 보필하게 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성가족을 지켜냈었고요. 그리고 정결한 남편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끝까지 보필했었고, 어린 예수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이런 뭐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주고 알려주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통 성화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든지, 혹은 예수 뒤쪽에서 그를 뭐 보호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게 되면서 나타난다라든지, 혹은 지팡이에 이 백합꽃을 달고 나타나기도 해요. 이 백합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결과 순결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백합꽃을 또 볼 수 있는 유명한 성화 중에 하나가 바로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있죠. 수태고지라는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가브리엘 예천사가 내려와서 성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은 처녀가 곧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니까요. 수태고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아이를 잉태할 것을 고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가브리엘 예천사가 들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백합꽃. 마찬가지로 순결과
정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성에는요, 갈릴레아 나자렛 지방에서 목수 일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화 속에서 목수의 모습으로 또한 등장하게 되면은, 아, 모두 다 요셉을 나타낸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셉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 요셉을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로 조주 둘라뚜의 생 요셉 샤르펑티에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컴퓨터로 같이 작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처음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가운데 있는 촛불인 것 같아요. 이 초가 발사라는 빛을 시작으로 해서 시선이 차례대로 점점 어두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한다라기보다는 이 얼굴에 잡힌 주름이라든지, 혹은 이 판에 솟아있는 힘줄이라든지, 혹은 어둠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감상하게 되는 멋진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은 조주 델라뚜르라고 해서 프랑스 바로코 시대를 대표하게 되는 화가입니다. 이 바로코라는 미술 사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카라바조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빛의 명암 대비를 극대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조주 둘라뚜르도 마찬가지로 카라바조라는 인물에게 영향을 받아서 빛의 명암 대비를 극명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경건한 느낌의 종교화를 많이 그려내었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조주 둘라뚜르는 이 명암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즐겨 도입했었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촛불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쭉 보시게 되면은 촛불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촛불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의 제목이 생 요셉 샤르펑티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는 샤르펑티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목수 요셉 성인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나무를 바닥에다가 놓고 요셉 성인이 그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이 도구를 돌리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도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요셉을 지켜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예수입니다. 어린 예수가 요셉 성인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린 예수가 손에 초를 들고 있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바로 빛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강한 초의 밝은 빛은 예수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센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손가락 틈 사이로 그 빛들이 새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그대로 그 강한 빛이 뚫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손가락 끝, 그 손톱 끝을 보시게 되면 약간 거뭇거뭇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때가 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화가의 좀 세밀한 그런 관찰력과 표현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힘을 세게 주고 그 도구를 돌리고 있는지 힘줄이 빡 솟아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눌려서 돌리게 되면은 여기 그 손등 쪽에, 손등이 아니죠? 여기가 어디지? 주름이 쫙 지게 되잖아요. 그 주름진 모습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세밀하게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잔뜩 찌푸러져 있는 그 인간적인 주름, 그리고 옷을 보시게 되면 소매를 접어 올렸죠. 그 접어 올린 세밀한 표현이라든지 어둠 속으로 시선을 쭉 옮겨가면서도 놓치지 않는 그의 세밀하고 섬세한 그 표현력이 정말로 멋지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뭐 그림을 보거나 그리고 사진을 보거나 제가 직접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어떻게 떨어지고 그림자가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 관람자들, 사진을 보게 되는 관람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어디에 배치를 시키고 어떻게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그 감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뭐 구도를 잡고 구성을 짜는 것들이 정말로 멋지게 잘 표현한 화가가 제가 좋아하는 이 조르주 델라뚜르라는 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요셉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눈물이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요셉이 나무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모습을 요셉은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알고 있으나 차마 어린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는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눈물만 그렁거린 채 어린 예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감정에는 양아버지로서의 감정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게 될 인도자를 곧 잃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슬픔, 그런 절망 같은 것들이 서려있는 눈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슬플 때요, 감정이 폭발쳐 오를 때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절정의 순간을 화가는 캐치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옆에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그저 순수하게 그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린 예수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훗날 나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요셉을 위로하는 듯 따스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루브르에서 실제로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좀 호전이 되고 여행을 다시 떠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루브르에 꼭 방문하셔서 이 작품은 한번 관람해 보시면은 좋을 만한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인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생 조셉이 요셉 성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